안녕하세요. 송호 육미장입니다. 여기 무 좀 몇 개 뽑으려고 왔더니 이 고라니가 그동안에 여기 안 들어왔었는데 이제 산에 여러 가지 이제 풀들이 마르고 없으니까 여기 고라니 이 그물망 친 밖에서 아마 여기 배추가 있으니까 이 망을 이제 한쪽을 파고 버쩍 들고서 고라니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보니까 배추를 여기는 이제 참깨비 있던 데라 그냥 늦게 심어 놓고 이제 물기도 없고 이제 거름기도 부족하니까 이제 배추는 많이 안 컸는데 그래도 이제 결과가 어느 정도 됐는데 저쪽도 뜯어먹고 여기 양쪽 두 줄을 이제 모조리 뜯어서 먹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무 이파리는 이제 배추보다 맛이 덜하니까 무는 아직 안 건드리고 이 배추만 이렇게 이제 모조리 위에를 다 이렇게 이제 잘라서 먹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고라니 그물망 치실 때는 꼭 밑에를 이 흙으로 묻던지 돌로 누르던지 뭐 이렇게 해야지 꼭 이 고라니가 야근 놈들은 위로 못 뛰어넘으니까 요 밑에를 들고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가 워낙 땅이 찌릿따라가지고 엄청 막 100m가 넘어가지고 그래서 치느라고 했는데도 이 고라니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엔 여기다는 이제 그냥 맷도로박이나 고라니가 싫어하는 거나 이제 심어놓고 이제 여기는 이제 안 심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올해 여기다 참깨 심었다니다 이렇게 배추를 심었는데 요게 예, 결구도 지금 막 되는 거라 굉장히 맛있고 그랬는데 이제 고세를 못 참고 고라니들이 또 들어와서 이렇게 모조리 뜯어먹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배추나 무나 여러 가지 고라니가 좋아하는 거는 진짜 망을 잘 치셔야지 허술하게 치게 되면 아무 때 들어와도 들어와가지고 꼭 피해를 줍니다. 그래서 저 아래 이제 수박 참이 심었을 때는 별로 이제 건드리질 않는데 노각을 올해 다 잘라 먹었더라고요. 그래서 노각도 또 안 먹는 고라니는 안 먹는데 또 노각 그 껄끼런 것도 싹 먹어가지고 올해 노각도 별로 못 따고 그랬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고라니가 먹을 게 없으니까 안 들어오나 보다 그랬더니 요 배추 보고서 또 고라니가 들어와가지고 산 밑에 밭은 특히 고라니들이 산에서 살다가 이제 꼭 밤이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농작물에 피해를 주니까 이렇게 고라니가 좋아하는 작물을 심으실 때는 꼭 저기 고라니 망을 튼튼하게 1m80짜리 사셔가지고 밑에도 꼭 못 들어오게끔 흙으로 누르든지 해야지 밑에만 들으면 밑으로 기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무 몇 개 뽑으러 왔다가 이 배추를 잘라 먹어서 이제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. 내년 농사 지으시면서도 이렇게 고라니 그물망을 잘 치셔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